안녕하세요. 꽃사랑하얀 목련입니다. 제가 오늘 금화귤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금화귤 꽃을 가지고 스킨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킨을 만드는 방법을 오늘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화귤은 황금 해바라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금화귤은 꽃 시방부터 시작해서 뿌리까지 줄기 이 모든 재료를 한약재료도 활용하고 있답니다. 여성 갱년기 증상에도 굉장히 좋은 금화귤고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남성에게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 식물성 콜라겐이 풍부하기 때문에 금화귤 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지금 금화귤 차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금화귤 차는 저원에서 바짝 말려서 차로 마시면은 효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한번 금화귤의 효능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저랑 같이 금화귤 스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금화귤은 우선 꽃을 따서 깨끗하게 털어요. 그리고 씻지는 않습니다. 농약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씻으면 수분이 묻어서 수분이 증발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꽃 입장도 조금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따서 먼지나 그런 거를 그냥 털어버리고 바로 30도 되는 담금주에다가 바로 퐁당 담습니다. 담궈뒀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색이 갈색으로 갈변하면 건져내도록 합니다. 건져낸 금화귤 꽃을 가지고 목욕을 해도 피부 미용에 상당히 좋습니다. 금화귤 꽃은 바로 콜라겐 덩어리이거든요. 저도 작년에 알게 된 그건데요. 지인으로부터 금화귤 스킨을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사용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스킨을 딱 뿌리는 순간 피부에 와닿는 촉감이 매끌매끌했습니다. 콜라겐이 그대로 피부에 바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저도 금화귤 꽃을 이렇게 재배를 해서 재배가 아니죠. 이렇게 갖고 와서 스킨을 꼭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화귤 꽃이 필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며칠 전부터 금화귤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고 쉽죠. 금화귤 꽃을 따서 털어서 바로 30도 담금주에다가 퐁당 담습니다. 6개월 지난 후에 꽃을 그대로 건져버리고 그대로 스킨으로 사용합니다. 30도 담금주로 담았기 때문에 술에 담아서 냄새가 심하지 않나요? 피부 미용에는 괜찮나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스킨으로 활용하면은 바로 알코올은 바로 공중에 분해돼서 날아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금화귤 스킨을 담아서 앞으로 쭉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꽃을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꽃머리 여기까지 요 밑부분까지 똑딱 따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금화귤 꽃을 따온 것을 가지고
제가 며칠 전부터 담금주에다가 넣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병에다가 넣도록 합니다. 술은 분명히 담금주 30도여야 하고요. 그리고 금화교 꽃은 식지 않는다고 하였죠. 깨끗하게 이렇게 먼지만 털어내고 바로 이렇게 차곡차곡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금화교 꽃은 아침에 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침 되면은 거의 다 금화교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입장이. 그래서 아침에 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넣고 이렇게 퐁당 당기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에다가 날마다 따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봉에 넣습니다. 제가 따서 담은 지는 이틀 되는데요. 벌써 이거 30도 되는 알코올이 우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색상이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이것이 나중에 갈색으로 굉장히 변화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킨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용기는 다이소 가면은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 가셔서 이렇게 용기를 구입하셔서 스킨을 넣어서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리하답니다.